일상의 행복을 드리는 쇼챔 퇴근길 카페 다음 손님을 만나보시죠. 오! 누구신가요? 베리군! 우와! 베리군 오셨다! 와와와와와! 안녕하세요. 가깝게 오세요. 떡볶이다. 떡볶이 보이시죠? 맛있겠다. 네. 떡볶이 네. 저희 거예요? 그럼요. 다 베리군 겁니다. 우와! 네. 아, 맛있는 냄새.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셔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아, 마실 거, 마실 것도 돼요? 마실 것도 드릴 거고요. 그러면 튀김은요? 아, 튀김은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빨리 사올까요? 김말이요. 네네. 김말이, 아, 빨리 갔다 와요. 김말이. 아,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제가 끊었다가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좀 끊을까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갑자기 드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일단 그럼 놓으셨으니까 네. 인사 한번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아,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이번에는 좀 사진 담아가지고 왼쪽에 네. 원픽 카메라인데 여기 좀 더 가깝게 잡아드리거든요. 네. 여기도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저 나오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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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자, 따뜻하죠? 여기 따뜻한 떡볶이 다 잡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오른쪽이 네. 핫 매운맛, 맵짱이. 왼쪽이 저... 순한 맛이. 어, 나 맵짱이. 나 맵짱이. 나도 매운 거. 그러면 네. 우리 나눠 먹자. 나눠 섞어 먹자. 어? 아. 그러면 비벼. 비벼요? 아, 아니, 아니, 섞지만 섞지만 아, 제발. 아, 섞어주고 막 볶아주고 아, 그래야 돼요. 예. 네. 아, 그러면 요거 지금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MC님은요? 아, 저는 계속 먹어요. 기다리면서 걱정 마시고. 저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제 바로 받아볼까요? 네, 네 아아 주시고. 예. 시켜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따뜻한 초코라떼요. 나초. 와, 네. 네. 아메리카노 뭐지? 자스민하고 아메리카노를 팍팍 섞습니다. 지금 여러분 섞고 싶은 것처럼. 아. 네. 저는 뭔가 너무 섞인 것 같지 않아? 저도 아아. 아, 두 잔. 예. 저도 아아요. 아, 세 잔 드리고요. 고생하는 매니저님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아, 좀 같이 드세요. 우리 매니저님도 아 드릴게요. 매니저님 예. 초콜라떼? 아, 그럼 매니저님 초콜라떼 아니, 할까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 초콜라떼. 맛있는 거 마시라고. 한 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신없죠? 그럼 드릴게요. 따뜻한 초콜릿도 한 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다고 그러고 이렇게 1+1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메뉴 하나만 변경이요. 네, 변경이요. 아, 진짜 무서워. 아니요, 아니요. 무서우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네. 이거. 네, 어떤 거 드려요? 뭐, 아메리카노? 자스민? 아, 자스민? 오미자차. 아, 오미자차로 드릴까요? 네. 핫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 오미자차, 뭐, 차갑게도 돼요. 아, 선생님. 선생님, 네네, 아, MC님. 네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요, 유자차 따뜻한 걸로. 아, 네. 죄송해요, 저희가. 네, 따유자로, 따유자. 네, 네 따유자. 제가 네. 약간 변덕쟁이여서.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저희가 무료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무료라서 제가 그럴 수 있게. 진상. 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 떡볶이는 여기 네. 또 이제 본사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 쫄봉이 한양식품 쫄봉이. 아 저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다 직접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MC 분님이 해주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또 만들어드릴 그런 영광을 좀 한번 언제 주세요, 그러면. 아 진짜 맛있다. 예. MC님, MC님은 그냥 메뉴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메뉴도 받고 토크도 하고. 토크? 네, 무슨 토크 있어요? 지금 토크를 좀 드릴 겁니다. 아, 그럼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가득인데요. 일단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베리굿이 네. 이번에 함께 떠나요로 활동 돌아오셨잖아요. 네. 아, 네. 네. 갑자기 떠나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딜 떠나는 건지 곡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아, 곡 소개요? 네. 곡 소개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곡은 80년대 레트로를 재해석한 곡인데요. 예. 뭔가 함께 떠나요가 어딜 막 놀러 가는 뜻이 아니라 뭔가 과거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 볼까? 더 좋은 기억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노래는 굉장히 신나는데 뭔가 가사는 좀 아련하고 서정적이에요. 야. 그리고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네. 막연하게 여행 가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 다 같이 좀 이겨내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행을 못 가니까 과거든 미래든 좋았던 대로 더 좋을 대로 가자. 네네. 행복하자. 아 그런 내용. 으쌰으쌰하자. 으쌰으쌰하자. 저희 춤에 이거 있거든요. 아 으쌰으쌰.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마스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 베리굿에 함께 떠나요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야 되죠. 함께 떠나요 이전과 이후.
그렇죠. 우리 조현 씨가 지금 곡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 네. 그 취미가 예, 그 사격, 승마, 예, 네. 스키 이렇게 되게 활동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걸 네. 하기가.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즘 집에서 하는 취미 이런 거 있는데. 집에서 하는 취미는 네. 제가 요즘은 또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롤 같은 거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틈틈이 네. 뭔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연기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 공부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책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니체의 말이라는 제가 그 세 번 읽었어요. 진짜요? 네 시스터 다섯 언니 소개로 제가 읽게 됐었는데 정말 그걸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게임 얘기하셨는데 네. 저 그 감스트님 나온 방송 봤어요. 아 봤어요? 네 맞고 게임 너무 네,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아, 롤 하시니까, 네. 그쵸? 그, 모스트 챔프가 아리, 카이사, 징크스, 애쉬, 케이틀린이라고. 네, 뒷조사 했습니다. 뒷조사 했어요? 네, 공부하고요. 우리 조현 씨 공부했어요. 우와. 네, 근데, 재밌었다. 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바텀라인에서 만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상대 챔프 있어요. 아, 상대 챔프요? 네. 게임 얘기 이런 거. 웬만하면 막, 원거리. 원거리. 네, 애쉬 만나면, 네. 징크스로 제가. 아~ 원래 사실 힘들거든요. 애쉬가 조금 초반에 더 센데 네. 조금 잘 조절해가지고 갑자기 게임 얘기네. 갑자기 게임 얘기하고 저희 노래서 게임 노래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게임으로 우리 같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멤버들은 뭐 하시고 계시는 그런 취미나 이런 것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이요? 다른 멤버들. 네. 홈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홈 트레이닝. 홈트 하시고. 홈트 좀 구분 동작으로 어떤 거 먼저 하세요?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다리찢기 바로 다리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유연성. 아 그럼 브이앱에서 다리찢기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복근도 있으세요? 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진행형 복근. 네. 아직 나도, 완성은 아니고. 아, 진행형.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또 나왔으니까 요것도 좀 한 잔 드리면서 아아 한 잔 드리고요. 아아 누구 신가요? 전가요? 네 요게 그리고 오미자차 오미자차 차갑게도 돼요. 예. MC님 저도 MC님 얼굴 같이 눈 마주치고 싶어요. 아 제가 이렇게 좀 찾아갈게요. 네 공훈 씨 찾아갈게요. 네. 저 서영이에요. 네? 아 세영 씨. 아 세영 씨 공훈 씨. 아 죄송해요. 네 살아오면 담는다고 조금 이번에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거 뭐지? 너 거야? 유자. 아 감사합니다. 예, 유자. 이거 MC님. 네. MC님은 어떠세요? 아 저도 먹어요. 아 왜 저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래도 여기 추운 날 바깥에서 저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덥긴 저희 몇 번째 손님이에요? 여기요? 네. 그 저 따지고 보면 한 세 번째 손님이시긴 한데 네. 네 그렇죠. 네. 맛있다. 아, 궁금하셨구나. 몇 번째 네, 손님인지. 네. 예. 네, 저 재료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별걸 다 걱정. 네. 아, 세영 씨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멤버들이 뽑은 사복 패션 1위라고 했는데 오늘 패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오늘 무대 의상인데요. 아 오늘 무대 의상이에요. 네. 이거 입은 건 무대 의상 아니잖아요. 아 이건 네, 요것이요. 네. 요것은 지금 이제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호그리 테디베어 같은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입었습니다. 아, 뽀글이. 뽀글이, 귀엽죠? 뽀글이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또 오버핏이에요. 오버핏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분, 남성분들만 오버핏을 입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도 오버핏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순간 홈쇼핑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제가 그런 방송을 고은이랑 한번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패션 관련된 방송을.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 네. 잘해요, 네. 잘해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들이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아, 말 나온 김에 고은 씨도 그런 홈쇼핑 멘트로 한번 오늘 의상. 아, 떡볶이 네,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가 네, 떡볶이 있고요.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아, 떡볶이요? 네. 아, 오늘의 음식은 떡볶이인데요. 네. 이게 일단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윤간의 떡볶이입니다. 아, 네. 너 윤간의 쫄깃쫄깃한 쫄봉이 오리지널 맛을 먹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2-3인분이니까 충분히 네. 집에서 가족분들이 맞습니다. 같이 먹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 저 가격도 저렴해요. 5,000원. 아이고, 되게 그리고 조리하기 좋은 재료를 썼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떡이랑 피쉬 케이크랑 정말 팔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직 입금 전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입금 전 입금으로. 매력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사실은 또 세영 씨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나. 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진짜 인증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야 거의 다 드셨어요? 네 어묵 빼고 떡은 다 먹었어요. 너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떡볶이 맞아요. 잠깐만요. 어? 떡볶이 끊었어 이러더라고요. 아, 이걸 딱 차에서 사실 아까 봤거든요. 네. 내리면서 근데 딱 이 분식차가 있길래.
고은이가 저한테 얘기해주더라고요. 세영아 분식차다 이랬는데 제가 아 나 이제 컴백하려고 떡볶이 끊었어 이랬거든요. 바로 실패. 바로 실패. 실패. 바로 아 그냥 와버리니까 냄새 맡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따끈따끈한 이거 쫄봉이잖아요. 그렇죠. 맵장이 맵장. 야 이 멘트가 물살 틈 없네요 진짜. 근데 우리 세영 씨가 좀 TMI이긴 한데 네. 사복 패션 1위잖아요. 사복민 네. 1위니까 네. 어 떡볶이 먹을 때 입으면 좋은 사복.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이지. Black. 떡볶이 입을 때. 블랙이요? 아니 떡볶이 입을 때. 떡볶이를 입어버려? Black. 떡볶이 먹을 때는 예. 네, 멤버들이 말했듯이 뭐니 뭐니 해도 블랙인 것 같아요. 왜냐면 떡볶이만 먹지 않잖아요 사실. 칩이 네. 있어요. 또 튀김도 먹고 어묵도 네. 먹고 하는데. 근데 아침마를 칩 있어요. 칩. 칩 뭐예요? 제가 샵에서 그 왜 이거 머리 할 때 뭐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어, 맞아 네, 맞아. 그거 사포가 아니라 뭐지? 뭐지 네. 이거를? 앞치마 같은 거. 앞치마 같은 없죠? 거를 네. 제가 모르고 사복 위에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럼 밥 먹고. 아 떡볶이 먹고? 네. 네. 밥 먹고. 뭐 국물 튀겨도 뭐 상관없고. 그거 그래서 아. 저는 블랙? 블랙이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앞치마 필수. 앞치마를 어,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소지하고 네. 다닌다. 어, 필요할 때만 입을 수 있게. 어, 하고 다녀야 되는구나. 네. 아~ 우리 집에도 있어. 어, 아 갖고 다니세요? 쌤이 주셨어요. 아, 하도 흘리니까. 하도 흘리니까. 네. 필요하네. 나도 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네. 사실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 에, 앞으로 또 어, 우리가 함께 떠나요. 이게 진짜 여행은 아니지만 떠날 준비 우리 팬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모습을 좀 봐달라 이런 거는 뭐 가구나 뭐 앨범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메인 보컬 고은씨 저희가 이번 곡에 굉장히 가사도 그렇고 고음도 그렇고 맞아. 춤도 그렇고 굉장히 약간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 맞아. 힘을 네.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곡이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그러시는데 저희 그냥 보시면서 한 번 더 아, 우린 이걸 이겨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베리굿 하면 또 약간 고은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래요? 고은이가 고은했죠. 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은이가 고은했다. 고은이가 고은했다. 아, 고은했다. 네. 고은했다.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은이가 이번에도 고은한 걸로. 고은이가 고음한 걸. 그렇죠. 고은이가 고운했다. 네, 네. 아, 고은이가 고운했다. 네, 요새 그런 말을 쓰더라고. 고은이 고운했다. 그러니까 높을 고에 구름 운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 앞에 고운 씨니까 고운 씨대라고 구름까지 성량이 올라갔다. 아, 네, 역시 네, MC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애들이. 아, 그러면 그 고음 파트 한번 쫙 들어보고 싶은데. 좋았어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긴 한데. 그럼 네. 우리가 우리끼리 해줄까? 아, 아니, 놀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이 부분 되게 가사가 제일 와닿는 부분. 저희 주차장 에코 시스템이거든요. 아, 에코 깔아주세요. 아, 이거 뭔지 아시죠? 명희 선배님, 그 양말도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시세네. 사진 속 날들은 마법과 같아 가끔 날 데려간 나를 감싸 안아줘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는 시간 속으로 아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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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 아 아쉽다 끝까지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고은이가 고은했다 하는 거구나. 네. 고은이가 고은했다. 잘 되어있네 시스템. 어, 아, 에코 좋네. 좋네. 에코 좋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고은 씨가 아까 막 원하셨잖아요. 예, 저기 아이스로 줘야 된다, 초코로 줘야 된다 하셨는데 네. 네. 여기 좀 드릴 수 있는 기회. 서비스. 네, 서비스로 매니저님께. 감사합니다. 네. 너가 노래를 부르고 받아왔다.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또 베리베리한테 함께 베리베리. 떠나자고. 예, 또 그 원픽에다가 인사 한번 좀 담아주시면서. 아. 예, 또. 예, 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음악 네. 가셔야죠. 네, 녹화락 하셔야죠. 그럼, 네, 맞아요. 그런 거니까 네. 또 한번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짧고 굵게. 네, 베리베리들 우리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고마워. 오늘 쇼챔 녹화 방송 잘 보세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아프지 말고 사랑해. 우리 생각만 해. 확실하다. 너무 좋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베리굿이 베리굿 해버려가지고 아, 아 저희도 아, 정말 최애하는 간식 여러분이 또 드셨지만 이것도 어? 집에서 드시라고 오늘 어? 가래떡 데이지 않습니까? 대박! 예 네, 그래서 가래떡 가르자요? 담아서 쫄봉이 드립니다. 와 신나다. 네. 원래 가래떡데이잖아. 빨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우리 나 이거 한 쇼핑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 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쫄봉이에요? 떡볶이 그렇죠. 쫄봉이 요거는 베리군만 주는 거죠? 그치? 요것만 네. 베리군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죠? 제가 다른 가수분들한테 네. 아니, 요거, 요 박스를 제가 친구들 있는데 물어볼까요? 요 박스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저만 주는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다 챙기셨죠? 예, 음료까지 네. 챙기시고 네. 네, 그러면 오늘 베리군 주는 음악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날이 또 코로나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리군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마실 거만 네. 위로 올려줘. 아 이거 마실 거 챙겨야 된대 언니. 왕언니님.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호 환호. 바이바이. 감사합니다.